설 대목을 맞아 전통시장이 간만에 북적였습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설을 앞둔 풍성한 전통시장을 김종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튀김옷을 입은 호박전과 시장에 인심을 닮은 널적한 전이 기름을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익어갑니다. 방앗간에서는 떡국에 넣을 떡이 줄지어 기계에서 나옵니다. 오랜만에 명절 맞이해서 동생이랑 어머니랑 시장 찾았는데 분위기도 아주 좋고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물건도 아주 좋네요. 차례상에 빠뜨릴 수 없는 씨알 굵은 사과와 배. 갓 잡은 신선한 수산물들이 좌판 가득 놓였습니다. 깎아달라, 더 깎으면 남는 게 없다. 여기저기서 밀고 당기는 흥정이 오갑니다. 재래시장에 오면은요, 물건도 좋고 싸고요.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한 가족처럼 다 잘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트보다는 마트 가면 삭막하고 누가 물건 사는데 들여다 봐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재래시장 오면은 하나하나 다 만져가면서 이거는 좋아요, 이거는 안 좋아요 하고 말해주고 싸게 잘해줘요. 전통시장은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하게 장을 보려는 주부들로 북적입니다. 전통시장에 들렀다가 맛있게 냄새에 이끌려 먹는 김밥과 어묵은 덤입니다.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입니다. 뭐 시장도 보고 김밥도 사 먹고 하니까 일석이조 같아요. 간만에 찾아온 대목에 바쁘게 손을 놀리는 상인들.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11년이니까 되니까 단골도 많아지고 명절이니까 평소보다도 손님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빠요. 오가는 흥정소리와 넘쳐나는 웃음소리. 도심 속 장터의 활기가 다가오는 명절을 더욱 설레게 합니다. 여기 이 골목으로 오시면 생두골로 오시면은 모든 물건들이 밀집돼 가지고 사기가 편리하고 모든 품목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저렴한 가격으로 팝니다. 설대머기도 많이 나와서 많이 사가시고 제사용품 뭐 이런 거 전부 다 싸게 팔으니까 와서 많이 사가시고 제사도 잘 지내고 이렇게 바랍니다.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지만 설을 앞둔 전통시장에는 여전히 풍성함과 넉넉함이 가득합니다. 설을 맞아 설렘과 넉넉함으로 가라앉았던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설 대목을 맞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종혁입니다.